몸속 노폐물을 걸러주는 정수기.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순간 삶의 질도 함께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증상이 없어 알아채기도 힘들고 한 번 발병하면 완치하기도 힘든 만성 신부전. 당뇨병이 있을 경우 발병 위험은 더 높아지는데요. 만성 신부전을 예방하는 법부터 말기 신부전으로 악화되는 걸 막는 방법까지 공개합니다. 우리 몸의 정수기 콩팥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 신장내과 전문의 김준경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방명이 공개 클리닉별입니다. 야, 2020년도 벌써 두 달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아흐레가 지났습니다. 여러분의 신년 계획 잘 챙기고 계십니까? 제가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튼 신년에 건강 계획들 많이 챙기셨을 텐데 우리 공클을 함께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공클러들도 그렇고 아마 건강에 관심이 좀 있다는 분들은 디톡스라는 세 글자에 대해서 한 번 좀 만나보셨을 것 같아요. 네. 아시죠, 세 분도? 네. 당연히 아시죠. 예. 그러니까 몸속의 노폐물을 없애주는 이 디톡스가 연예인들의 건강 노하우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뭐 특히나 뭐 해독 주스가 있었고 아이돌이 마신다는 아이돌 물. 오. 어디서 보여요? 나도 먹고 싶어. 아이돌 물. 화제를 모으게 됐는데. 근데 노폐물에 관해서 특히 우리 몸속의 노폐물에 관해서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정수기. 신장입니다. 신장. 오. 자, 근데 이 신장이 망가질 경우는 우리의 목숨까지 위협한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신장 건강을 여러분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속 노폐물을 시원하게 걸러줄 방법을 알려줄 오늘의 명의 김준경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아니, 오랜만에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오셨는데 얼굴이 똑같으십니다.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을 돌아간 것 같은데 뭐 관리 비법이 있습니까? 너무 좋은 말씀만 해주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하. 원장님 이게 콩팥, 우리 신장이라는 것이 콩팥이잖아요. 네. 이게 모양이 콩처럼 생겼고 뭐 색깔이 팥처럼 생겼다고 콩팥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네. 이름은 상당히 예쁘잖아요, 콩팥.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이 목숨까지 위협한다는 거죠? 신장은 우리 몸에서 하는 중요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것은 네. 노폐물을 걸러주는 기능, 네. 수분을 배설하는 기능, 즉 정화조의 구실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혈압 조절을 한다든지 뼈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비타민 D를 대사를 조절을 한다든지 조혈 호르몬을 만들어가지고 빈혈을 예방한다든지 이런 중요기관이 있기 때문에 네. 신장의 기능이 망가지게 되면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생명장기에 해당합니다. 생명장기에 해당합니다. 아, 이 신장이 그냥 소변질환하는 길이 아니네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 몸의 정수기가 신장이라면 오늘 공클의 정수기는 우리 김준경 원장님. 와, 반갑습니다. 원장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우리 부산 경남 시청자들의 노폐물을 걸러주기 위해서 어떤 각오로 나오셨습니까? 제한된 시간 동안에 유익하고 즐겁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공클의 공식 정수기죠. 우리 김준경 원장님의 등장과 함께 카카오톡 채널 공개 클리닉웰 채팅방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평소에 궁금했던 점들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받아서 안방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몸속의 정수기, 이 신장을 지키러 지금부터 출발해 봐야죠.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9명 중에 1명. 9명 중에 1명이면 10%가 넘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대한신장학회의 발표인데요. 국내 성인 9명 중에 1명이 만성 신부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흔한가? 왜 주위에서 못 뵀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만성 신부전이 뭐냐, 대체 어떤 질병입니까? 네, 만성 신부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신장의 기능, 네. 뭐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어떤 병이든지 간에 주로 흔한 것은 당뇨나 고혈압 등에 의해서 네. 신장이 망가지게 되면 배설 능이 떨어지고 예. 혈압이 올라가고 수분이 축적되게 되는 이런 병입니다. 예. 그래서 그 만성 신부전의 병기를 1기에서부터 5기까지 나눠서 그 병기에 따라서 치료법과 접근법이 조금 다릅니다. 예, 예. 예. 그렇군요.
요즘 당뇨병이나 고혈압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예. 그럼 이런 분들은 만성 신부전의 위험을 안고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투석 환자들로부터 그 통계를 보면 네. 만성 신부전으로 투석을 하는 분들의 약 50%가 예. 당뇨에서부터 오고 25%가 고혈압 환자로부터 옵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병들이 있고요. 네. 그렇다는 것은 당뇨 환자, 고혈압 환자들은 신부전으로 진행할 소인이 많고 당뇨 환자, 고혈압 환자들은 신부전으로 진행할 소인이 많고 예. 또 그 당뇨, 고혈압 환자들이 고지혈증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진통제, 항생제에 노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이 오늘 이 내용에 오늘 방송에 좀 귀 기울여서 잘 들으시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당뇨가 있으시고 뭐 오래되셨다거나 특히나 비만하시고 약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 지금 현재 투석하는 100%라면 50%가 바로 당뇨. 그 나머지의 반은 또 혈압. 그러네요. 근데 이제 우리 만성 신부전 이제 이렇게 혈압이나 당뇨 때문에 오는 게 있는 반면에 또 급성 신부전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좀 짚고 넘어왔으면 싶어가지고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만성 신부전은 수년에 걸쳐서 서서히 신장이 이제 나빠지게 되는 이런 경우라 어느 정도 저희들이 예측하고 준비할 이런 시간이 있는가 하면 급성 신부전은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신장이 부전이 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네. 병원에서 자주 경험하는 경험 세 가지를 제가 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네네. 제일 첫 번째는 노약자, 노인들. 네. 당뇨 고혈압이 있고 혼자 기거해서 식사 준비가 원활치 않은 분들이 예. 설사를 만나든지 식사를 끼니를 제대로 못 챙겨서 이제 그 탈수에 이르게 되면 예. 순환 혈액량이 줄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급성 신부전에 이를 수 있고요. 아, 그러니까 못 드시고 물까지 못 드시니까 그렇죠. 탈수가 되면. 예. 오, 실제로 그런 경우는 병원에 와서 치료를 한다는 것도 네. 링겔이나 수액을 주고 네. 잘 먹게 하면 이내 호전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행이네요. 그래서 네. 요즘에는 그 독거 노인들 제법 많으시더라고요. 많죠. 그리고 네. 그 몸이 편치 않아가지고 잘 식사를 못 하시고 이럴 예. 때. 예. 물을 좀 계속 보충하시도록 해라. 예. 또 식사를 끼니를 거르지 마라. 네. 그리고 요즘에는 그 영양캔이라고 나옵니다. 예. 이게 뭐 그 당뇨 환자가 먹을 수 있는 영양캔도 있고 신부전 환자가 먹을 수 있는 그 영양캔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거를 끼니 대신 드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예.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로 많은 급성 신부전의 원인은 약제에 의한 경우입니다. 약제에 의한 경우입니다. 예. 양약에 의한 경우라고 하면 첫째로 진통제, 네. 항생제, 네. 또 뭐 이뇨제를 과용하게 됐을 때 이런 급성 신부전이 올 수 있습니다. 네, 네. 조약이나 한약에 의해서도 올 수 있습니다. 예, 예. 조약이나 한약에서 올 수 있는 경우는 최근에 제가 병원에서 봤었던 경험한 경우인데 시골에 사는 할머니가 문디풀이라고 좋다고 먹었답니다. 문디풀이요? 문디풀. 예, 예. 예, 문디풀. 그래서 그거를 왜 드셨냐고 하니까 예. 잘 모르고 남이 좋다고 하니까 그냥 먹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뭔지 몸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좋다 하니까 마구 드시는 것이 예, 결국 예. 독초가 돼서 예. 급성 신부전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적인 근거 없는 조약, 한약 금지하기를 예. 저는 권하고요. 네. 또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다 보면 방사선 동위원소를 찍는 사용하는 네네네. 경우가 있는데 방사선 조영제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네. 조영제가 신독성이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그런 경우도 병원의 주치의들은 다 알고 있겠지만 네네. 좀 조심해서 웬만하면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네. 것이 네. 신장병을 예방, 급성 신부전을 예방하는 요령이 될 것 네. 같습니다. 근데 그나저나 원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문디풀 아주머니 어떻게 되셨나요? 투석을 한 달 받다가 예. 회복해서 예.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전에 지금도 그래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도 뭐 좋다 그러니까 이상한 티켓을 드셨다가 병원 가신 적도 있고 지금도 예를 들어 시골에서 뭘 담갔는데 뭘 담근 술인데 이걸 드시면 좋다 했다가 이분도 뭐 간도 갑자기 나빠지고 그 급성 신부전에 빠지기도 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어르신들 왜 본인이 그 이제 늘 다니는 주치의에게 받는 약도 있고 지금 뭐 얼마 전에 명절도 지났습니다만 명절 때 받으면 무슨 뭐가 좋다 해서 뭐 홍삼도 주시고 건강 비타민도 드시고 해가지고 본인이 드시는 약 그리고 뭐 보조
뭐 식품, 아... 알약 이런 것들도 막 먹잖아요. 이렇게 많이 먹는 것들도 좀 안 좋습니까? 신장을 위해서 무엇이 좋으냐, 어떤 음식이 좋으냐, 어떤 약이 좋으냐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 네. 신장은 먹는 약이 단촐할수록 적을수록 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미 나빠진 신장을 되돌리기 위해서 약을 많이 먹는 것은 좀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런 말씀을 저는 늘 드리고 싶고요. 네. 신장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 몸에서 대사되는 모든 것을 처리해내는 최종의 그 정화조가 되니까 네. 약이든 음식이든 결국은 신장을 통해서 나가게 되고 음흠. 신장의 부하를 적게 걸기 위해서는 네. 먹는 음식이나 약이 적은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아니, 그럼 일반적으로요, 뭐 당뇨나 고혈압이 없고 또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약이 없는 젊은 사람들은 음흠. 이 급성 신부전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젊은 사람들에게도 급성 신부전이 옵니다. 어허. 재미난 그 경험을 예로 들면 여름에 이제 그 해수욕장에 가려고 네. 체중을 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네. 그래서 그게 이미 늦었으니까 이제 급작히 일주일 동안에 살을 많이 빼보려고 일주일 동안 스피닝 네. 등록을 오, 하는 겁니다. 스피닝 헬스클럽에 등록을 해서 네. 스피닝을 맞아요. 하면 네, 스피닝이라는 것이 그렇게 자전거를 실내 자전거를 타면서 음악도 틀어놓고 아주 신나게 아주 칼로리가 많이 소모되는 운동이라고 하는데 네. 스피닝이라는 운동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너무 운동을 안 해본 사람이 네네. 갑자기 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 네. 횡문근 융해증이라고 네. 횡문근 융해증이라고 옵니다. 네. 그래서 횡문근 융해증이 오면 근육 속에 있는 마요글로불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빠져나오면서 신장으로 빠져나오다가 막혀가지고 오호. 급성 신부전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해마다 6월 정도에 네. 제법 많이 봅니다. 젊은 사람들한테서 오는 경우.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는 조금씩 자기 체력에 맞도록 점차 증강시켜가면서 네네. 그렇게 하도록 권합니다. 자, 근데 사실은 다른 장기 같은 건 물론 뭐 침묵의 장기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어디가 아프면 뭐 위가 아프면 좀 따갑다거나 뭐 간밤에 항문이 아프면 좀 불편하다거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콩팥 같은 것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신장 이것도 침묵의 장기고 절반 이상이 망가져도 알아채기 힘들다는데 그러면 만성 신부전까지 갈 때 증상이 전혀 없는 겁니까, 원장님?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뭐 소위 이제 침묵의 장기라고 이제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지요. 네. 뭐 제가 썩 좋아하는 용어는 아닌데, 아, 네. 일단은 만성 신부전 4기가 될 때까지는 자각 증상이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성 신부전 4기가 될 때까지는 자각 증상이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 이게 이제 네. 내일 모레 곧 응급 투석을 해야 될 사람이. 자각 증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요? 그렇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거품뇨라든지 네. 야뇨, 또 빈뇨, 네. 부종, 네. 피로감 네. 뭐 이런 게 4기, 그 만성신부전 4기에서부터 올 수도 있고요. 네. 만성 4기를 넘어서 이제 말기에 이르게 되면 뭐 호흡곤란이라든지 네. 오심, 그러니까 뭐 음식을 먹으면 메스꺼워서 토한다든지 이런 예. 증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네. 무섭다 진짜. 네. 네. 앞서 말씀하신 증상이 나타나면 많이 지금 병이 진행된 상태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만성 신부전 환자들은 주로 어느 단계에서 아. 병원을 찾아오나요? 네. 자기 발로. 예. 그러니까 뭐 자각 증상, 몸이 괴로워서 오는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4기쯤 넘어야 뭔가 심각한 증상을 느끼니까 병원에 오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국가 검진도 있고 네. 직장 검진도 있고 이제 검진을 좀 수시로 잘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검진에 어느 정도 단백뇨가 나옵니다. 또는 신사구체 여과율이 적게 나옵니다. 이런 사전 통보를 되게 받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으로 오는 분들이 요즘에는 더 많은 것 같고요. 예. 과거에 제가 수련받던 그 초창기 의사 시절에는 네. 호흡이 껄떡껄떡 넘어갈 때야 병원에 신장 병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요즘에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예. 그 옛날 분들이 뭐 숨이 넘어갈 때 헐떡헐떡하면 신장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겠지, 안 하셨겠지. 뭐 심장병이나 뭐 다른 생각을 하셨겠죠. 예. 그래서 신장 환자들은 예. 그 주치의에게 네. 뭐 당뇨 고혈압 환자들이 이제 주치의가 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신장 검사를 뭐 1년에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해달라고 좀 하셨으면 좋겠고 혹여 주치의가 잊어버리시더라도. 네. 1년에 한 번은 좀 신장 검사 체크해달라고 네. 말씀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사실 우리가 집에 있는 이 정수기는요, 뭐 수시로 관리를 해줄 수도 있고 또 뭐 필터를 교체해주면 되잖아요. 대여도 되죠. 네, 근데 우리 몸에 있다는 이 정수기인 신장 같은 경우는 일단 보이질 않으니까 뭐 어떻게 고장난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 신장 건강 어떤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증상만으로 신장병을 뭐 예측할 요령을 가르쳐드릴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네. 국가검진이나 직장검진 또는 요즘에는 학교검진들도 많으니까 네. 그런 데 빠지지 말고 하시게 되면 네. 적어도 거기에 단백뇨가 있느냐 없느냐 혈뇨가 있느냐 없느냐 신기능이 떨어졌느냐 안 하느냐를 가르쳐줍니다. 네. 그러면 그것을 단서 삼아서 신장 전문의에게 찾아가면 네. 필요한 경우는 초음파라든지 동의원서라든지 이런 네. 특수검사를 통해서 신장병 유무를 진찰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검진을 빠지지 마시오 이런 얘기를 꼭 좀 전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그 국가검진을 받는 그 기본 검사만을 통해서도 아까 요 단백뇨 그리고 아까 사구체 네. 또 기타 이런 것들이 나옵니까? 소변검사나 혈액검사로 나오는 겁니까? 국가검진에서 하는 항목 중에 신장병을 체크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단백뇨가 있느냐 없느냐 네, 네, 네. 그다음에 신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졌느냐 안 떨어졌느냐 그러니까 네. 적으냐 뭐 충분하냐 이제 이렇게 네, 네. 가려주니까 네. 이제 그것을 단서 삼아서 신장 전문의에게 가면 네. 그 단백뇨가 정말로 의미 있을 만한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있는 것인가 아하. 또 신기능이 정말로 얼마나 나빠졌는가를 예. 가리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일단 국가검진이 모든 걸 다 얘기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고 네. 그것을 통해서 단서를 추적하는 것 네. 그런 점에서 국가검진이 필요한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자, 신장 건강을 지키는 오해와 진실 OX 퀴즈. 자, 오늘도 단언컨대 다섯 문제 다 맞히시는 분은 오늘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제가 지금 오기가 생깁니다. 지금 4회 연속 지금. 아, 예, 예, 예. 갑니다. 신장병이 있으면 옆구리가 아프다. 자, 저희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고관절이 아플 때 어디가 아프다 그랬죠? 옆구리 쪽. 안쪽 옆구리, 바깥쪽 옆구리가 네. 아프다 그랬어요. 그럼 과연 신장이 아프면 옆구리가 아플까요? 마지막으로 틀리면 하나, 둘, 셋! O, X, X. 자, 벌써 가겠습니다. 자, 오다님, 정답을 공개해 주세요. 정답이 뭡니까? 정답은? 정답은? 이거 야 세모네 세모. 아, 세모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 첫 번째부터 자 예. 아 옆구리가 아프다고 해서 신장병이 있다고 염려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급성 신우신염 또는 예. 요석증으로 콩팥이 부어 있을 때는 옆구리가 아프지만 아하. 당뇨로 신장이 망가진다 만성 사구체 신염이 있다 할 때는 네. 옆구리가 아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장병이 다 옆구리가 아프다 이것은 뭐 세모로밖에 들을 수 없는 거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갑니다. 첫 번째 문제 시원하게 다 틀리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김준경 선생님께서 예. 대답을 하신 거는 네. 계속해서 이거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거. 네. 자, 한번 보시죠. 자, 과연 두 번째 문제 그렇지. 자, 갑니다. 소변이 볼 때 거품이 많이 나면 신장병이다. 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자. 세모다. 지금 세모다. 대동단결 세모. 세모다. 여기서 김준경 원장님이 O나 X를 들면 대박인데요. 자, 과연 김준경 원장님의 손은 무엇을 향할까요? 정답은? 짜잔. 역시 중간이다. 예. 오늘 거품뇨가 나게 될 때 이제 신장병을 염려를 많이 해서 오시는데 네. 신장병의 최초의 단서 중에 이제 단백뇨가 있으면 거품뇨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거품뇨는 맥주를 먹으면 그 다음에도 거품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뭐 여러 가지 예. 음식물에 따라서 예. 거품뇨가 있다가도 없다가도 합니다. 예. 그래서 거품뇨가 다 신장병이라고 할 수는 없고 예. 거품뇨가 있을 때 단백뇨가 나온다면 신장병을 의심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아, 네. 맥주 원인 말고 다른 원인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게 뭐 요즘에 그 골다공증 약 같은 거 네. 그런 걸 먹게 돼도 거품이 자주 나올 수 있고요. 또 음식의 결국은 이 소변이 표면 장력이 물하고 다르게 될 만한 성분이면 아하. 거품뇨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고 생기는지는 예. 다양합니다. 아 그렇군요. 야 어떡해 진짜 우리 공굴 계속 이거예요 계속. 계속 이걸로 갈까요 오늘? 자, 세 번째. 식이요법으로 신장병 치료가 가능하다. 생각할 틈을 안 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오, X, 오, 세모, X. 완전히 신기하셨어요.
자, 과연 우리 김준경 원장님은 어떤 판을 들 것인가? 하나, 둘, 셋. 오나, 야, 오네요. 가능합니까? 저는 X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부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신장병 치료가 가능하다. 조금 조심스러운 발언이기는 하지만 네. 신장이 약해졌을 때 적어도 식이요법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네. 신장병의 악화를 시간을 벌어본다든지 예. 말기 신부전에 들어갈 만한 시간을 벌어보는 이런 치료가 네.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네. 식이요법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 네. 이런 뜻으로 오를 들었습니다. 어떤 식이요법인가요? 그런 것들은 다 다릅니까? 첫째는 이제 저염식을 해야 될 것이고 저염식. 네. 만성 신부전 3기부터는 네. 저단백 식이를 합니다. 아, 그렇죠. 저단백 식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 몸에 필요한 3대 영양소가 네.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이 있는데 네. 단백질은 분해가 되면 대부분 콩팥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됐을 때, 육고기를 많이 먹게 됐을 때, 네.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먹게 되면 그 분해물들이 콩팥을 통해서 빠져나가니까 콩팥이 하는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콩팥을 쉬게 한다. 네. 이런 의미로 저단백을 권하는데 네. 단백을 아예 안 먹게 되면 또 네. 영양이 불균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최소한의 단백의 권장량을 네. 병원에서 이제 그 체중과 여러 가지를 하면 네. 대충 계산을 했을 때 하루에 한 40g쯤 됩니다. 그러면 네. 40g의 단백질을 어떻게 나누어 먹느냐 이런 것들 영양사들하고 네. 주치의들하고 네. 의논해서 네. 그런 거를 지키게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갑니다. 이건 진짜 헷갈리는데 몸이 붓는 건 신장이 나빠졌다는 증거다. 그렇죠. 우리가 몸이 붓을 때 야, 너 어깨가 안 좋아 이럴 수는 없잖아. 하지만 어떻게 됐어? 하나, 둘, 셋. 야, 자, 이걸 갈 거예요. 야, 이번에도 나눴습니다. 오, 얄미워. 오, 지금 강 박사님 한 문제밖에 못 맞힐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문제 답이 뭡니까? 답은? 짠! 오! 야, 그러네요. 몸이 부을 때 물론 신장도 염려해야 되지만 네. 심장병이 있을 때도 붓습니다. 심장. 네. 심장. 네. 그다음에 간이 안 좋아도 부을 수 있고 네.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도 부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몸이 부는다는 게 다 신장병만을 의심하라는 뜻은 아니고 네. 지금 말씀드린 그 네 가지 병을 체크해 봐야 될 것이고요. 네. 그런데 병이 없어도 네. 체질적으로 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저녁에 네. 라면을 먹고 잤는데 네. 그 다음날 아침에 붓는 사람도 있고 안 붓는 사람이 있듯이 네. 그런 걸 특발성 부종이라고도 또 합니다. 그래서 이뇨제를 먹고 잘 붓는 사람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질환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붓는 게 다 신장병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갑니다. 만성 신부전엔 과일이 독이다. 과일이 안 좋다는 거죠. 하나, 둘, 셋. 짠. 오. 세모, 세모. 자, 김준경 원장님의 마지막 손은 뭘 될까요? 제발. 정답은 세모.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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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세모.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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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아, 그냥 세모일 걸. 예. 독이라고 하면은 독은 먹으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뭐 그렇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네. 만성 신부전이 있는 분들, 특히나 투석을 하는 분들은 과일 중에 오렌지, 바나나 이런 류에는 포타슘이라고 하는 그 전해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게 들어가면 갑자기 심장마비가 올 수 있어서 자제하도록 권하고 있죠. 예. 그런데 어느 정도 신장에 그 여과율이 남아있는 분들은 네. 소량의 과일을 먹어도 됩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이 전문가가 인정한 방법만이 진정 올바른 방법인 거 아시죠? 잘 기억해 두셨다가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신장 건강 좀 더 구체적으로 지켜봐야죠.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속도를 늦춰라. 신장이 한번 망가지면은 이 아이는 다시 돌릴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김준경 원장님께 여쭤볼 질문은 그러면 신장병에 대한 뭐 만성 신부전에 대한 치료 목표는 어떤 것인가? 속도를 늦추는 것인가? 아니면 이걸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인가? 어떤 게 치료 목표일까요, 원장님? 네, 만성 신부전은 뭐 말 정의대로 하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만성 신부전이라고 칭합니다. 네. 그러니까 회복을 하려고 치료한다는 말은 좀 틀린 것 아니고요. 같고요. 네네.
만성신부전의 병기에 따라서 말기에 이르게 되면 신부전을 신대체 치료를 해야 되는 네네. 치료니까 혈액투석, 복막투석을 하는 것이고 네. 말기 신부전에 이르기 전의 3기, 4기쯤에서는 보존치료를 하게 됩니다. 예. 보존치료의 목표는 말기 신부전에 들어가는 시간을 벌어보는 것. 예. 말기 신부전에 들어가는 시간을 벌어보는 것. 예. 이것입니다. 네. 뭐 거기에는 식이요법, 뭐 당뇨관리, 혈압관리, 네. 그 외에 신장에 부담이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 예. 아까 앞서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약들, 네. 또 식이요법의 뭐 이런 습관들, 네. 이런 것들을 고쳐서 말기 신부전에 그냥 방치하면 뭐 6개월에 들어갈 것을 예. 열심히 보존치료를 해가지고 뭐 2, 3년을 버텨본다. 네. 목표가 이것이고요. 네. 심지어 많은 그 속설이 네. 신장 만성 신부전에 들어가게 되면 치료의 방법이 없다라고 해서 만성 신부전에 들어가서 자포자기하듯이 그냥 관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네, 네. 분명히 치료의 방향이 있고요. 네. 또 신부전을 지연시켜주는, 네. 좀 연장시켜주는 이런 치료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만성 신부전 3기, 4기에서도 네. 열심히 치료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원장님, 근데 이제 갑작스럽게 드는 질문인데요. 뭐 암도 기수가 있는 것처럼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만성 신부전도 말기, 가기 전에 1, 2, 3, 4기가 있다고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3, 4기에서 말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최대한 늦출 수가 있다. 네. 그럼 보통 1기에서 말기까지 가는 데는 시간은 뭐 사람마다 천차 다릅니까? 아니면 대체로 예, 뭐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병이 무엇이냐, 신부전을 초래하는 병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진행의 속도와 뭐 다 다르죠. 네. 근데 이제 건강한 젊은 남자의 건강한 사구체 여과율을 100으로 보았을 때 네. 대강 50% 이하를 유지하게 되면 네. 30에서도 60%입니다. 네. 3기라 하고 15%에서 30%를 차지하게 되면 네. 4기라 합니다. 네. 15% 미만일 때를 5기라 해서 말기 신부전이라 하고 예. 그럼 말기 신부전은 투석과 신대체 치료를 하니까 그거는 제껴두고 예. 3기와 4기일 때 그들이 치료의 방향을 모른 채로 네. 뭐 그냥 방치한다든지 예. 이런 거를 예방 저 치료하기 위해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저단백식이라든지 아하, 예. 당뇨 관리, 고혈압 관리, 예. 그다음에 뭐 진통제 이런 것들을 오남용을 막도록 하는 네, 것 네. 이런 노력들을 해야 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병기에 따라서 조금씩 치료의 다르네요. 방향이 다릅니다. 네, 네. 이 말기 신부전에 도달하는 시간을 최대한 늦추는 게 치료의 목적이다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만성 신부전도 단계별로 치료법이 확실히 다를 것 같아요. 예, 네,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내용대로 네. 말기 신부전에 들어가기 전에 3기, 네. 4기일 때는 그들에게 있는 그 뼈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비타민 D의 대사를 보충해주고. 고혈압 치료해주고 네. 빈혈 치료해주고 네. 그다음에 신장이 좀 더 나빠지지 않는 것을 연장하기 위한 식이요법을 해주고 그다음에 신장에 불리할 여러 가지 내용들 네. 뭐 이뇨제, 진통제, 항생제 이런 것을 차단해주고 가장 적게 뭐 가령 이를 뽑았을 때 하루 이틀은 진통제, 항생제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거를 허리가 아프다고 두 달, 석 달 먹게 되는 이런 태도는 좋지 않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거를 차단하도록 해주는 것이 네.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를 잘 해도 뭐 그러니까 만성 신부전이 말기 신부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저 대치 치료가 필요하다 말씀하시는데 이 대치 치료라는 것은 뭐라 그럴까 이 신장 기능을 대신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말 그대로 신장 대치 치료고요. 네. 대치 치료는 이제 신장이 하는 일이 우리 몸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수분을 제거하고 하는 것이니까 투석이 그 일을 대신해 주게 됩니다. 네. 제일 첫째로는 혈액 투석이 있고 복막 투석이 있고 그다음에 신장 이식이 있는데 네. 혈액 투석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몸에 오염되어 있는 노폐물이 쌓여 있는 피를 몸 밖으로 빼내어서 체외 순환이라고 합니다. 체외 순환을 통해서 노폐물을 씻어주고 여과된 깨끗한 피를 몸으로 다시 넣어주는 과정을 혈액투석이라고 하죠. 네. 이 혈액투석은 한 번 할 때 4시간을 합니다. 네. 일주일에 3회 합니다. 예. 그러면 월수금 또는 화목토 이렇게 날을 정해가지고 예. 병원에 와서 4시간 투석하고
지내는 거죠. 즉 48시간 단위로 연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 직장을 계속 가질 수도 없고 학업을 계속 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삶의 질이 낮아지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가 오게 되었지요. 네. 근데 이제 금방 말씀하셨던 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투석, 혈액 투석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복막 투석이라고 아까 네. 종류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어떤 겁니까? 복막 투석은 혈액 투석보다 좋은 장점의 첫째는 병원에 한 달에 한 번만 오면 되는 겁니다. 네. 나머지 시간을 집에서 보낼 수 있는데 복막 투석의 원리는 텐커프 카테터라고 하는 부들부들한 관을 네. 시술을 통해서 뱃속에다가 심는 수술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관을 통해서 깨끗한 복막 투석액을 복강 내에 집어넣죠. 네. 그러면 복강 내에 있는 모세 혈관의 반투과성 특징을 통해서 네. 깨끗한 투석액과 오염된 혈액 속의 노폐물이 역화되고 교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일정 시간 후에 복강에 울거진 투석액을 빼내고 네. 다시 넣고 하는 그 과정을 하루에 4회를 합니다. 그게 귀찮으면 밤에 기계로 해주는 기계복막 투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 어찌됐건 하루에 8리터 또는 10리터의 투석액을 넣어서 씻게 되니까 예. 그들이 한 2박 3일 어딜 여행을 간다 치면 네네. 한 20리터, 30리터는 지고 가야 가능하니까 네. 그들의 활동량의 제약 또한 또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옛날에는 이게 콩팥이 나빠지면 잘 사망했잖아요. 사실은 지금도 후진국에 가면은 투석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많이 사망을 하시는데 투석을 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해서 우리가 투석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간 투석 환자의 생존율을 네. 이제 물어보시는 건데 의사들은 10년 생존율, 10년에 한 50% 정도 얘기합니다. 그런 게 이제 당뇨가 신부전과 같이 있나? 신부전을 당뇨 때문에 왔느냐, 고혈압 때문에 왔느냐, 여타 그 원인 질환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사망률은 좀 다르긴 하지만 네. 뭉뚱그려서 우리나라의 통계는 10년 생존율이 한 50%인데 짧다고요? 짧아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못하지요. 그런데 네.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병원에는 한 30년 혈액투석으로 지내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50%라고 하는 걸 모든 사람에게 다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통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석을 받으면서 자기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게 투석을 오래 지속할 수 있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고 당뇨는 조금 더 그 생존율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당뇨로 신부전에 이른 분들은 네. 30년가량 그렇게 투석으로 지낸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투석 외에도 신장 이식 수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식 수술을 하려면 혈액형이 뭐 같아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나이가 젊어서 건강해야 된다든가 이런 조건이 있는지 신장은 아무나 줄 수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신장 수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요. 네, 신장 이식은 뭐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체 이식하고 뇌사 이식. 뇌사에 이르렀을 때 이제 뇌사자의 장기를 제공받아서 하는 뇌사이식이죠. 생체이식은 가족 중에 주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사촌 이내, 처가 포함해서 사촌 이내에 주는 것이고 그 제공자가 건강하다면 건강한 제공자의 콩팥을 띄어서 받는 수혜자라고 합니다. 환자에게 심어줘서 면역 억제제로 그 신장이 잘 이루도록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과거에 우리나라는 7남매, 8남매가 되던 대가족 시절에는 네, 네. 콩팥을 줄 제공자가 그러네요. 많았습니다. 그런데 네. 요즘에는 뭐 많아야 한둘이니까 그러니까요. 일단 네. 제공자의 수가 절대 수가 줄었고 또 마음도 좀 더 핵가족이 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네. 과거만큼 잘 안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뇌사이식은 불의 사고로 뇌사에 이른 분의 장기를 제공받아서 이제 신장이식을 하는 경우인데 네. 국민의 정서상 뇌사이식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주 편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두 가지의 신장이식의 방법이 있고 네. 혈액형이 다른 것은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10년 전서부터 네. 혈액형 불일치 신장이식을 성공적으로 잘 치러내고 있고 네. 우리나라의 신장이식의 성공률은 미국보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세계적인 네. 수준에 올라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점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저는 이 신장을 한번 이식을 받으면 그게 그냥 평생 해결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신장을 한번 이식 받으면 뭐 유효 기간이 있듯이 쓸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뭐 유효기간 뭐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보통 신장 이식을 받아서 잘 관리를 하면 15년 내지 20년 정도 쓰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통계를 보면.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혈압과 당뇨, 감염증을 관리를 잘 해야 됐을 때 그런 것이고요. 네. 기록으로 보면 본원에 있었던 분들은 뭐 30년이 넘은 분도 있고 신장 이식 한 번을 해가지고 생존을 했던 기간이 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분이 있습니다. 28년 전에 동생 콩팥을 받아가지고 그 콩팥을 28년을 썼습니다. 그때 한 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1차 이식의 수명이 다 된 28년 후에 29살이 돼가지고 아들이 두 번째 콩팥을 또 띄워줬어요. 그래서 그로부터 10년을 지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분은 말기 신부전에 들어간 시절부터 카운트하면 총 38년 40년 가까이 생존하고 있고 뭐 사회적으로도 명예퇴직하시고 다 잘 성공적으로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신장이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사는 동안에 얼마나 삶의 질, QOL이라고 하는 quality of life를 누리고 사느냐 그렇게 되면 가족도 행복해지고 사회도 건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장이식의 가치는 그런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신장을 이식을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오래 쓸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미국보다 우리가 우세하다 그러면은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면역을 우리가 잘 억제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수술을 잘해서 그렇습니까? 관리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두 방향이 점점 어려운 질문을 하십니다. 첫째로는 미국 사람들보다 저희 우리나라 사람들의 거부 반응의 심각도가 적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점점 어려워집니다. 가령 궁금하네요. 인종적인 문제까지 나왔어요. 인종적인 문제입니다. 가령 아프리칸 아메리칸, 미국에 사는 흑인들의 거부 반응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많은 면역 억제제를 요구하고 그렇게 주어도 거부 반응이 많다는 얘기죠. 또 뭐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한국 의사들이 수술을 외국 사람보다 잘한다고 감히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술의 실패율도 확실히 적은 것 같고요. 물론 그런 통계가 나오게 된 것은 우리들은 생체 이식이 많습니다. 생체 이식이라고 하는 것은 엘렉티브 서저리를 뭐라고 하죠? 선별, 그러니까 날을 정해서 정해진 날 수술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경우는 다 준비를, 채비를 해가지고 하는 수술이니까 합병증이 덜 일어나는데 뇌사 이식이 많은 서양, 미국 같은 데서는 응급으로 하는 수술이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우리보다 뭐 못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성 신부전이 있다고 해서 모두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기 신부전에 이르지 않게 현재 신부전 상태를 최대한 오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면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성 신부전 3기 또 4기에 이른 분들이 만성 신부전 5기에 들어갈 때까지의 시간을 벌어주는 치료를 보존 치료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식이요법, 그다음에 당뇨 관리, 고혈압 관리, 그다음에 고지혈증 치료, 부종 치료, 뭐 비만 치료,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것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식이요법은 저단백 식이를 통해서 신부전이 천천히 진행토록 하는 이런 완화 효과를 기대해보는 것이고요. 생각보다 많은 부분의 그 역량이 신장을 나쁘게 할 것들이 너무 쉽게 접근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통제를 생각도 없이 자꾸 먹는다든지 아까 그 초기에 말씀드렸던 뭐 정체불명의 약초를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차단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 병뿌리를 뽑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뭐 확실한 소리가 없기 때문에 환자들이 마음이라는 게 항상 뭐에 의지하고 싶지 않습니까? 옆에서 뭐가 좋다고 하면 쉽게 그쪽으로 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차단하는 것이 의사가 해야 되는 일이고 또 일반 꼭 신장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일반 의들도 신부전 3기, 4기에 들었는 분들을 할 것도 없어 이렇게 치부하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방향 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만성 신부전 3기에 4기 환자의 수는 파악도 안 된 채로 굉장히 수가 많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석을 하는 말기 신부전 환자들은 지금 병원에서 다 카운트를 하지만 3기, 4기가 되는 분들을 그 보전치료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국가사업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네. 자, 여러분의 몸속 정수기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특급 처방전, 이름하여 황금 처방전이 지금 이 속에 있습니다. 아, 오늘 김준경 원장님이 가져오신 이 황금 처방전. 여러분들 어떤 상상을 하던 그 이상입니다. 아, 그래요? 무엇이 이 속에 있을까요? 저는 사실 좀 부끄럽지만 오늘은 네. 진짜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뭐라고요? 모르겠어요. 아, 모른다? 네. 몰라요. 모르겠어요. 뭘까요? 방송을 마음대로 하네요. 아니, 예, 제가 지난. 뭐, 알아서 합니까? 다 모르면서 하는 거지? 네, 했어요. 뭔데요? 당뇨약. 당뇨약? 네. 당뇨가 50%니까. 당뇨약. 네. 당뇨약 혹은 혈압약. 우리 원장님께서 네. 방송 초반에 신장 기능이 망가지면. 네. 생명 유지가 네. 되지 않는다 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생명의 물로 생각하고 저는 네. 물이 들어갑니다. 생명수. 네. 좋습니다. 제가 분명 말씀드렸어요. 김준경 원장님이 갖고 오신 이 황금 처방전은 깜짝 놀랄 뭔가가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종이가 왜 종이예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오, 이제 알겠어. 건강검진 결과 네. 통보서. 네. 아니, 근데 사실은 이거를 갖고 오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셨거든요. 그 방송 전에 예. 작가님께서 예. 신장에 좋은 네. 뭐 물건, 네. 처방전, 네. 뭐 이런 거를 생각나는 게 있으면 좀 준비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예, 예. 신장을 이롭게 할 만한 물건이 딱히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없었어요. 네. 전반에 저희가 말씀 다 드렸다시피 네. 신장이라는 것이 이렇게 크게 증세도 없고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일찍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국가검진을 비롯한 검진을 성실껏 하는 것. 아하. 그것이 신장병을 예방하고 찾는 데 제일 좋은 지름길이다. 네. 이런 생각에 있어서 국가검진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네. 야, 그렇군요. 진짜 현실적인 답변.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이 뭐 국가 건강검진만 받으면은 만성신부전은 아예 뭐 걱정 안 해도 되는 걸까요? 혹시 그럼 검사 결과표에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게 따로 있을까요? 답이 세모예요, 세모. 잘 모르잖아. 우리가 읽어봐도 전문가가. 국가검진은, 네. 국가검진은 간략검사입니다. 네. 그래서 국가검진만을 다 가지고 네. 신장병이 있다 없다를 다 알 수는 없고 네. 국가검진표에서는 주로 단백뇨가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신사구 체효과율이 정상 수준보다 유지하느냐 네. 또는 못하냐 이런 것들을 봐서 신장병을 예고해 주도록 그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검진표에서 이상이 통보가 되면 신장 전문의를 찾아가서 나머지 정밀검사를 하도록 하는 것을 네. 권합니다. 그렇죠. 네. 예. 요즘 홈쇼핑을 보고 있으면 몸에 좋다는 건강보조식품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 이런 건강보조식품에도 사실 유행이 있던데 한때 우리 논이가 아, 엄청 논이. 유행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최근에는 크릴 오일 아. 이게 엄청나게 지금 네. 방송을 많이 타고 있던데 이런 건강보조식품들 신장 건강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건강보조식품이 뭐 그 시기적으로 계속 바뀌면서 작년에 유행했던 것이 올해는 또 달라지고 이제 이러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건강보조식품을 먹는 것은 뭐 허락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저의 환자들, 신장 환자들에게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 보조식품은 삼가하시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가 이제 할머니가,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이번에 크릴오일 사다 줬는데 어찌했으면 좋겠어? 해가 안 되면 먹어도 되는 거 아니요?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농담 반 다음부터는 그냥 현금으로 주십시오. 진료비 못 해주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긴 합니다만 예. 신장이 약한 분들 또 신장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분들은 건강식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들은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런데 네. 우리가 보면 신장에 관해서 뭐 좋다는 것 아까 말씀하신 것 많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물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염 의원이 이야기하셨죠. 물 네. 이야기했잖아요. 네, 네. 물을 많이 먹으면 좋다는 사람도 있고 네.
물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아, 그렇습니까? 일단 우리가 음식 중에 마시는 물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아하. 물을 먹어도 된다 안 된다 하는 얘기는 신부전이 있느냐 없느냐를 좀 구별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부전이 있는 분들은 물을 드실 때 얼마나 드셔야 되나 이런 것들은 그 주치의하고 자기의 신기능 정도에 따라서 코치를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자문을 받으셔야 될 것 같고 건강한 사람들은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신장에 도움이 됩니다. 네. 가령 소변이 많이 나오게 되면 비뇨기 계통의 염증, 감염 이런 거를 줄일 수 있는 찬스가 있기 때문에 물을 가급적 많이 드시라. 네. 또 급성 신부전을 피하기 위해서 여름철 네. 운동할 때는 물을 많이 드시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네. 다만 물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당분이 많이 들어있다든지 네. 뭐 사이다 콜라 같은 거 그런 것 말고 생수, 끓인 네. 보리물 이런 네. 것들은 얼마든지 드셔도 되고요. 네. 한 가지 주의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신부전 환자에게 있어서 오렌지 주스, 바나나 주스 같은 것은 포타슘이라고 하는 전해질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예. 투석 환자들에게는 오렌지 주스는 금기사항입니다. 금기사항. 아, 네. 네, 오늘 김준경 원장님과 함께요. 신장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요. 저희 공개 클리닉웰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장병 환자는 주치의가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열이 나든지 몸이 많이 아플 때 즉시로 가서 치료를 받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주치의를 가까이 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아직도 많은 부산 시민들이 신장병 치료하기 위해서 또는 투석과 이식을 하기 위해서 서울로 가시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새벽부터 KTX를 타고 왔다 갔다 수고하시는 것을 보면 부산에도 많은 좋은 신장 전문의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해야 그분들이 지역에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네. 정말? 아니, KTX 타고 올라가시다가 콧바 더 안 좋아지겠어요. 아니 근데 네. 정말 서울에 대한 뭐 막연한 동경 이런 것들은 좀 없앴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그 뭐 경제적 비용, 정신적 비용 얼마나 많습니까? 신장을 하러 서울로 간다? 글쎄요. 자. 오늘 세 분은 어땠습니까? 아니, 저는 평소에 일단 네. 이 신장, 콩팥에 관해서는 좀 간과하고 살았던 적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아, 오늘 들어보니까 확실히 우리 몸의 정수기라고 하잖아요. 네. 앞으로는 좀 깐깐하게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보다 우리나라의 그 이식 수준이 더 좋다 하니까 정말 반가운 소식이고 네. 아까 말씀하신 저 지역사회에서 네. 뭐 이렇게 투석 받으시기를 네.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예. 여모님 저는 오늘 황금 처방전에 그 네. 국가검진표 그걸 네. 보고 다시 한번 느꼈어요. 예. 저도 사실은 그게 날라오면 뭐 몇 년생 이상 홀수년도에 맞아, 받아라 맞아, 이런 맞아, 게 있는데 맞아, 맞아, 맞아. 예. 저도 사실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 다 관과하고 네. 안 하고 이렇게 지나갔거든요. 네. 그게 이제 뭐 올해부터 온다면은 철저하게 좀 받아봐야 되겠다 네. 생각해 봤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 그 여러분의 그 신장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신장이 왜 중요한가? 또 신장을 아까 우리 유영 아나운서가 얘기했던 것처럼 간과했을 때 우리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우리 지역에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시니까 혹시나 신장이 좀 불편하다? 내가 신장병이 아닐까? 만성 신부전이 아닐까? 할 때는 일단 우리 주위의 주치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김준경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는데 원래 그 피검사를 하게 됐는데 그 피검사에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크레아틴 수치가 높으니까 주치의를 따로 정해서 이제 검사를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아 제가 몸이 안 좋은 거를 친구가 보고 아무래도 신장이 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이 병원을 왔고 처음 와가지고 저는 바로 투석을 해야 될 단계라고 선생님 말씀하셔가지고 그날 바로 입원을 하고 바로 투석을 시작한 거예요. 네, 완전 말기에 온 거죠. 제가 당뇨로 인해서 소변에 조금 거품이 있고 이렇게 증상은 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신장병이라는 거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피검사를 하면서 그렇게 신장병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네. 신부전이라는 것도 잘 몰랐고 투석이라는 것도 좀 몰란 상태인데 그냥 바로 하게 되니까 받아들이기 좀 많이 힘들었어요. 3단계
비통했습니다. 3단계 경고 2017년도에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투석 전이었고 지금 2020년 같은 경우는 계속 앉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단계를. 복막투석을 진짜 제가 힘들게 시작을 했는데 복막투석 교류 선생님이 마음을 너무 안정을 많이 시켜줬고 그래서 어느 정도 받아들이게 돼서 이 병에 대해서 복막투석을 진짜 한 7, 8년 정도를 했는데 복막염이 와가지고 혈액투석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혈액투석은 정말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혈액투석을 하면 혈압이 너무 오르고 근데도 역시 이 병원에는 좋은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간호부장님이 되신 분이지만 항상 그분이 마음 안정을 시켜줬고 그래서 혈액투석을 받게 됐고 그러다가 맞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식을 받게 된 거예요. 이제 피검사라든지 이런 걸 주기적으로 받고 이제 약을 처방을 받고 있습니다. 딴 거는 이제 초음파 검사라든지 뭐 이제 그런 검사 정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게 투석을 할 때 언니가 준다고 했거든요. 제하고 혈액형이 같아서 안 맞았어요. 예, 네, 그래서 투석을 거의 10년 정도 하다가 교환 이식이라는 거를 하게 됐어요. 예. 저희 언니는 다른 분한테 주고 쟤는 또 저는 다른 사람 걸 받고 네, 이렇게 교환 이식을 하게 된 거예요. 아, 저는 저염식을 조금씩 하고 1인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1인 이식 같은 경우에는 하루는 일식은 일반식을 하고 이식은 저염식을 합니다. 그리고 운동은 걷기를 하루에 만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식을 하고 나니까 정말 이식 전의 상태로 돌아가니까 외출도 마음대로 하고 여행도 갈 수 있고 네 그게 너무 좋은 거죠. 네. 제가 조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식생활이라든지 운동 습관 그게 참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안 지켜지면은 이 신장병이라는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경우라서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그걸 많이 가르쳐 주셨고 식습관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네, 음주, 흡연 절대 안 되고 네. 아, 지금처럼 관리 잘 하고요. 건강 유지되면 지금 제가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하고 있어요. 그게 제 꿈이었는데 지금 어쨌든 이제 2년째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바랄 거는 없죠. 지금처럼 관리 잘하고 시간이 된다면 여행 좀 많이 다니고 네 그거죠.